대성할 수 있는 사주예요. 사주가 팥살도 없고 뭐 흉살도 없고요. 네. 사주가 원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. 그 터가 예. 그분 훈장님이 그 왜 아이들 그 교육시키는 데 있잖아요. 네. 예절 교육하는데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뭐냐면요. 네. 사실 저희 사촌 누나의 네. 딸이 또 조금 거짓말 냄새가 나는데 이게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네. 혹시 이것 좀 풀어줄 수 있냐 해서 제가 네. 여쭤보고 된다 그래서 네. 사주를 갖고 왔어요. 네네. 예, 한번 사주를 네. 불러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 네. 신청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자, 김씨고요. 예. 네. 그리고 그러면요. 네. 이 아이를 보면은요. 네. 얘는 굉장히 애는 똑똑해요. 네. 똑똑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절대로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럴까 아이의 마음은 약하고 같이 울 수 있는 착한 아이인데 네. 자기가 자존심이 강하다 그랬잖아요. 그랬으니까 자신을 과신하면서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잘난 사람들이 왜 난 잘났어 하면서 왜 대충대충 넘어가잖아요. 본인의 능력을 믿고. 예. 네, 그래서 부모님의 코치를 꼭 받으면은 네. 대성할 수 있는 사주예요. 사주가 팥살도 없고 뭐 흉살도 없고요. 네. 사주가 원진도 없고 잘 흐를 수 있는 사주인데 네. 지금 딱 삼재에 걸려 있거든요. 네. 삼재에 걸려 있으니까 얘가 올해는 지금 2020년도 쥐띠의 운에는요. 네. 오미낙당이라는 운이에요, 사실. 그래서 올해는 얘가 운이 상당히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하면 노래를 부르나 보다. 노래를 부른다든지, 네네네. 아니면은, 뭐, 말을 한다든지, 네네네. 이렇게, 말 과제가 입으로 먹고 사는 거, 아나운서도 괜찮고,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다, 그랬거든요. 이 아이가요, 선생님. 사실 네. 제 조카가 아니고요. 예. 또 거짓말이죠. 이게 사실, 네. 이미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. 네.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네. 보이스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? 잘 몰라요. 저 그거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. 그냥 뭐 트로트 같은 네. 거 요새 많이 나와도 네, 네. 그 이름은 명칭은 잘 몰라요. 이 아이는 있잖아요. 네. 막내로 태어나도 큰딸 사주거든요. 근데 그 훈장님 있잖아요. 네. 옛날서부터 우리 손녀들도 보내고 싶었는데 네. 그 터가 예, 예, 예.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. 그 터가 예. 그분 훈장님이 그 왜 아이들 그 교육시키는 데 있잖아요. 네. 예절 교육하는데 네. 그 터에서는 인재가 날 수밖에 없어요. 보지는 않았지만 네. 사주로 볼 적에 진선미 안엔 들어요. 3등하래. 예, 진선미 안에는 됩니다. 오.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예. 진선미 안에는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도 한번 볼게요. 네. 예, 진선미 안에는 든다 그래요. 진은 아닐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려서.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보이스트롯의 김다현 양의 사주를 네. 제 조카라고 죄송하지만 살짝 네. 거짓말을 했고요.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사주가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로 함께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